예, 고통 중에도 즐거움을 찾으면 승리한다. 고통 중에도 즐거움을 찾으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 얘기인데 우리 앞에 장에서 우사 사건 아시죠? 이렇게 새술에 끌고 가다가 소가 펄쩍 뛰니까 언제까 떨어지려고 그랬습니다. 우사가 손을 댔더니 죽었더라. 사실은 우사는 죽었지만 우사 잘못이 아니라 제사장의 잘못, 다윗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이라 그랬죠. 왜?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수레에다 담는 거 아니고 이렇게 궤에다가 막대기로 이렇게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니까 메고 갔다 메고 갔다 메고 갔다 한 7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2절만 보세요. 그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레위 사람이 반드시 메야 돼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막 선언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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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아주 선언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충돌했다. 그 장소가 그렇게 이름이 됐죠. 우사가 죽었다. 그래서 아예 기념을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규례대로 하겠다. 이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구별됐다 그런 뜻인데 구별됐다는 것은 좀 현대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출입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집이라고 묘사를 한다 그러면 내 영혼의 집이 있죠. 그리고 집이 깨끗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소하면 되죠. 근데 청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입문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 집 아무나 들어오면 그게 깨끗한 집이 아니죠. 그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곳은 다 출입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수술실,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족도 못 들어가고 옛날에 목사도 들어갔는데 목사도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요. 의사와 간호사만 들어가고 물론 잡상이 못 들어가죠. 그 왜? 이게 거룩한 곳이거든요. 구별된 곳.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죽지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민간이 막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군인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허락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입 통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안방이야 뭐 좀 덜한가? 하여튼 침실에 아무 남자나 들어오면 돼요? 아무 여자나 들어오면 돼요? 뭐 더 설명 안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룩이 뭐예요? 내 영혼의 출입 통제라고요. 그러므로 내 영혼에도 하나님 한 분만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뭐 부정하다는 게 뭡니까? 이 귀신 저 귀신 막 들어오고 내게 유익만 준다 그러면 어떤 것도 좋다 그러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죠.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에도 오직 레위 사람만,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 통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출입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죠? 다른 영이 들어오면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아무리 속여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고. 자기는 모르죠. 이 정도면 모를 거라고 하는데 냄새 난다고요. 저녁 때 이 형제가 뭐 먹고 왔는지 알겠어요. 고기 먹고 오면 냄새가 나요. 자기는 안 먹은 척. 마치 뭐 국수 먹고 온 척.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고기 먹고 왔어요. 그거 알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면요. 냄새가 나요. 일단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라는 냄새, 염려라는 냄새, 분노라는 냄새, 음란함이라는 냄새, 시기심이라는 냄새, 이런 게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 나지 않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냄새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내 심령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그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뭐 자비 양성, 온주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저 철저히 출입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도 그렇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들락날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항상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올 때도 아무거나 되면 안 되죠. 옷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이게 팬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뭐 싸우리가 좋은 줄 알고 대통령도 옛날에 보니까 플러스 팬 이런 걸로 사인하고 그러던데
그 욕 먹어요. 나중에 외국 나가면 그 하나 정도는요 좋은 펜이 있어야 돼요. 그 가죽 파우치 같은 데 넣어놓은 거. 그래서 중요한 사인을 할 때는 그런 걸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감 도장 그럴 때 막 도장 안 쓰잖아요. 좋은 거 쓰잖아요. 그거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예,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즐거움이거든요. 신앙 요소 중에 거룩이 있고 또 하나는 즐거움이 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있었죠. 몇 달 동안. 이제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말씀 읽고 연구했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보니까 레위기 보니까 이 궤로 메어야 되고 레위인이 해야 된다는 거 명확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그때 그들이 예배드릴 때 내용이 뭐냐?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중간에 하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그 앞에도 뭐 즐거워했다는 얘기들이 뭐 쭉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막 다윗이 막 춤을 췄대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요. 큰 고통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큰 즐거움이 있을 때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슬픔이 있을 때 환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 깊은 즐거움을 아는 겁니다. 땀 흘린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오면은 하나 먼저 하면 돼요. 크게 기뻐한 사람이 크게 슬퍼할 줄도 아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면 뭐 당연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깊이 사랑한 뭐 아들, 깊이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잃었어요. 그 깊은 슬픔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 정말 깊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실감에 깊은 슬픔이 있는 거고. 뭐 남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큰 기쁨이 있던 사람이 큰 슬픔이 있는 거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만나가지고 만남 자체가 큰 슬픔이었어요. 그 가정은 큰 기쁨이 올 거예요. 이게 같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레스 우사 이걸 통해서 큰 슬픔을 맛봤죠. 또 이후에도 광야 생활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기쁨을 아는 자였어요. 우리 다윗과 같이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슬픔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을 보니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랬죠. 웃기만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웃을 때도 한 구석에는 슬픔이 있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둘째가 마음에 걸리거든. 그죠? 그래서 근심이 슬픔이 있고 또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막 즐거워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근데 계속 잘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이 이게 다 양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같이 가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무지개는 언제 있죠?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궂은 날이 있은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 거지 무지개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지개는 맑은 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큰 비를 맛보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왜냐하면 마지막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끝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매번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어려움에 눌려있지 않고 그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맨날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도 초치는 소리는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기뻐할 때냐?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요. 그때 기쁜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27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썩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27년. 감옥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 만델라 일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죽어 지낸 것만 아니에요. 감옥에서 거기서 또 운동을 했어요.
그 날마다 재밌었대. 오늘 이겼다 그러고 실력이 늘었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감옥을 견딜라 그러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재밌는 일을 찾아내야 돼. 만델라가 그랬어요. 거기서 재밌는 일을 찾아냈다고. 그다음에 텃밭을 줬는데 이 텃밭을 읽으면서 농사 잘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 또 경쟁심도 있어요. 아, 옆에 있는 놈보다 내가 더 많이 자랐다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온통 그 사망의 냄새가 뭐예요? 내 마음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모시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 귀신 저 귀신 잡아들여 놓고 보면은 근심이라는 귀신, 뭐 두려움이라는 귀신,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기쁨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어두컴컴한 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문제 다 해결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다이 보세요.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기쁨에 찬송하잖아요. 거기서 그죠? 내가 만민 중에 뭐 찬송하면서 그 모든 찬송들이 도망다니면서 나온 찬송이에요. 굴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하나 앞에 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잔치인가 그래?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무섭죠?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즐거워할 게 있어야 즐거워하죠. 뭐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자녀 문제 해결 안 되고 뭐 아픔이 있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갈등이 있고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그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감사, 감사 기쁨 뭐 그런 게 쭉 나와야 되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눌려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이 있냐 그랬더니 1번부터 7번까지 불렀는데 8번은 부르지도 않았어.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 중에 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8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날 버림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인정 못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들은 다 문제예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거나 아버지가 은근히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느낌이 있죠. 그 아들은 그 평생 해결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똑똑한 다섯 번째 아들이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함흥차사 그 함흥에 있는 아버지 찾아가서 차사 보내기만 하면 죽이고 했다는 얘기 알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원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 인정. 저는 이방원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은요 아버지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눌려 있어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눌려있는 심령, 깨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그때그때 찬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든지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찬송에 나오는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맛은요. 반대라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깊은 맛은 굶주린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제일 음식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많이 굶고 난 다음에. 입맛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먹어서. 좀 몇 개만 굶어봐요. 그러면 뭐든지 다 맛있지. 그래서 고통 없는 기쁨은 없다고요. 그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 연구했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 아시죠? 그 필립 얀시하고 책도 공저했는데 그 인도에서 나병 환자 고통했는데 나병 환자들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선물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고통을 달라고. 나병이 고통 없는 병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대보니까 다 타 있는 거야. 기타를 치는데 그 피크라 그러죠. 피크 없이 막 치는데 잘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조금 한번 그 신발 신으면 뒤꿈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는데 나병 환자는 쩔뚝 안 해요. 가보면 뒤꿈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은 우리 아 뜨거워서 안 되잖아요.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때문에 손가락이 없어지고 눈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근데 어떤 나병 환자가 요 털 하나가 안 죽었대요. 그래서 그 한 점 때문에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쪽 팔이 온전했대요. 뭐 그런 게 폴 브랜드 박사의 그 책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신 건 알람 시스템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거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난당한 분들이 있으면요. 그 스카팩 그 의사가 쓴 책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유명한 책이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 보면 뭐 딴 것도 많이 있는데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 스카팩 박사가 이제 훈련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훈련이란 게 뭐냐? 고통을 선택하는 거래요.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거래요. 그리고 즐거움을 나중으로 돌리는 것. 그게 훈련이래요. 우리 신앙 훈련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고통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빛도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 뭐 마시멜로 주니까 그냥 그만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먹는 놈들은 나중에 별거 아니었고 이제 나중에 더 준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유보하는 애들이 인물이 나왔다. 뭐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훈련이란 게 뭐냐 하면은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을 유보할 줄 아는 것.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맨날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 피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유익 얻고 지금 눈에 보이는 기쁨 얻자 그거 아닙니까? 그럼 무너진 나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중에도 뭘 했어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는 당장 하는 거고요. 심지어 미리 하는 거고요. 즐거움은 그냥 계속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죠? 주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이게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 유익이 뭐냐면 근육이 생기죠. 여러분 근육이 언제 다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근육이 없는지 알아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먹고 맨날 차만 타고 다니고 뭐 고생을 해봤어야지 근육이 생기지. 근육이 뭐냐면요. 막 이렇게 만원 버스에 밀리고 하면 알통 생겨요. 잡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그 안내양이 오라이 하면서 막 밀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때 차를 얼마나 작게 했는지 저는 키가 커가지고 이게 천장에 닿았어요. 그래서 뚜껑 열고 목 내밀고 이러고 다니다가 그러고 다녔거든. 그때는 180cm, 제가 182cm인데 차가 180이었어요. 차를 작게 만들었다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근육 다 생긴 것 같아요. 팔에 알통 없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한눈에 들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저는 또 학교가 산 꼭대기였거든요. 대일고등학교라고. 거기 맨날 뛰어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 많은 고통이 근육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제 동기들이 약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도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근데 평지로만 다니는 애들은 다 죽고 넘어지고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 근육을 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편하죠. 여러분 그 대만 선교나 뭐 고성성교 갔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알아요? 같이 자서 그래요. 같이 왕창 몰려 자고 몰려 다니고 불편하니까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나 혼자 프라이버시 보장한다면서 호텔 밖에서 혼자만 자고 있으면은 사회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선교나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서 애들이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도 보면 쪼다같이 사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남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떨고 뭐 잠자리 어때요? 화장실 어때요? 맨날 이러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무능함이지. 이게 바보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울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게 만들고 아무나 자게 만들고 어떤 난관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생기고 사회성도 된 거죠. 거기서 친구도 얻게 되고. 다윗의 모든 인물들은 아둘람에서 생겼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도망다니다가 굴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이거 언제 피하나 그게 아니라 그때 감사하고 그때 즐거워하는 거.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겨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이 문제가 풀리면 즐거워하겠다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부인이었잖아요. 업신여겼다 그랬죠? 그 사무엘하 6장 보니까 네가 업신여겨도 난 하나님 앞에서 춤추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안 살았어요. 뭐 그러니까 애도 못 낳은 거죠. 버림받았다고. 미갈 같은 여인 되지 마셔요. 제가 딴 얘기하지 말고 딱 두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셨어요. 미갈같이 업신여기고 너 뭐 하는 거야 하는 이 어두컴컴한 인생을 좋아했어요. 다윗 좋아했죠. 제발 신앙생활 미갈같이 하지 마세요. 맨날 심각해가지고 삐딱하게 비판이나 하고 이러고 미갈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윗과 같이 하십시오. 기뻐하면서. 오늘 신앙의 두 가지 요소 얘기했죠. 우리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출입통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면 청소만이 아니고 출입통제하는 거 구별됨.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거나 다 하는 거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때 그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